สวัสดีค่ะ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온 민트입니다. 저는 타이니지 멤버로 활동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솔로 앨범도 냈어요. 그리고 이번에 드라마 속에서는 가수의 꿈을 이루려고 한국에 온 금수저 역할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오랜 연습생 생활 끝에 작년에 데뷔를 하였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너무나도 특별한 이 아이돌 마스터에 제가 출연을 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제 캐릭터는 실제 제 모습이랑 정말 많이 비슷한데요. 모두가 꿈을 이루어서 행복해지길 바라는 캐릭터 소리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직 마라토너 역을 맡은 수지입니다. 극중 수지는 마라토너에서 아이돌을 꿈꾸게 되지만 저는 연기를 지망하다가 가수 디아크란 팀으로 데뷔를 하게 됐었는데요.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춤 노래를 하며 무대에 서게 돼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영주입니다. 제가 어떻게 친구들을 끌고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예쁘게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드라마 오디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정말 일반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디션에 합격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키카입니다. 일본에서 드라마 CF 쪽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원한 아이돌 마스터의 완전 팬이었기 때문에 노래나 춤은 아예 배운 적은 없었지만 오디션을 보고 여기에 오게 되었고요. 지금 유닛 미사이드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기자님,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 같아서 얘기를 한다. 죄송합니다. 귀여워요. 네. 저는 지슬입니다. 저는 사실 이 프로젝트에 조금 뒤늦게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다른 멤버들과는 다르게 제 실제 성격과 드라마 속 캐릭터랑 조금 다른 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테리입니다. 네, 저는 요즘 현실에서 모든 여자들의 고민은 다이어트잖아요. 저는 그거와 같이 다이어트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종갓집 딸 역을 맡은 하서입니다. 저는 실제와 동일하게 드라마에서도 랩이랑 한국무용을 전공했지만 반전으로 랩을 하는데요. 또한 성격도 자유분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살짝 결벽증 같이 계획적이고 좀 깔끔한 성격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원입니다. 저는 리얼걸 프로젝트의 유닛 비사이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드라마 안에서는 유일한 악역이고 대신의 아이콘이지만 저희 드라마 안에서 정말 나쁜 캐릭터는 한 명도 없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